쾅쾅쾅. 적에게는 전율, 우군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은 아군과 근접해 있는 표적에 대해 항공 우주력을 운용함으로써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데요. 이것은 전투 조종사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지진 않습니다. 지상에서는 공격을 통제하는 JTAC, 즉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이 조종사와 끊임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이들은 우리 공군이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을 펼칠 때 정확한 공격이 이뤄지도록 임무 지역 내에서 최종적으로 공격을 통제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 파악과 신속한 전황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군을 비롯해 타국군과 연합작전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통제 절차는 영어로 진행되어 원활한 소통을 위한 높은 수준의 어학 능력도 구비해야 하죠. 한편 전군 유일의 연합합동작전전문부대 공군 항공지원작전단은 동아시아 최초로 국제공인 JTAC 양성과정학교 인증을 받아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훈련을 통해 JTAC의 작전 능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죠. 오늘의 공PCR, 공군에는 근접항공지원작전을 통제하는 JTAC과 이들을 지휘하는 공군 항공지원작전단이 있다. 공군이 알려주는 공군이야기, 공PCR이었습니다.